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심주, 그리고 내일장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좀더 특징적이었던 부분과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오늘 코스피가 1.1%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오늘 2.4% 5천원 만에 다시 한번 더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되돌림 파동이 좀 존재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1189원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변화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1190원대 부근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상방으로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만큼 시장이 나쁘지 않다.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뽑아볼 수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혈장 치료제가 미국 FDA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 한번 알아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뉴딜 펀드와 그리고 코로나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뉴딜 펀드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두 가지가 함께 오를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이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나? 이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겠고, 자, 세 번째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수급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였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2,000억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연기금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연기금 매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금이 변곡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2200포인트부터 변곡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들의 변곡이 이루어진 게 2270이에요. 그럼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2270포인트 밑에까지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지수를 유지하려는 부분이 강하다고 봐야 되고, 대신 연기금은 지금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많이 한 곳을 보면 이제 운수 장비라든지 의약품, 제조업, 서비스업, 중형주 순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바꿔서 한번 같이 보면, 자, 외국인들은 제조업, 대형주, 의약품, 중형 서비스업 순이에요.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은 지수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주에 대한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지수를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지만, 연기금은 지금 현재 지수를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추정컨대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연기금은 지수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 지금 연기금은 지수가 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형성된다 라고 평가를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오히려 지금 지수가 강하게 형성되기보다는 고가 권역에 대한 지금 현재 되돌림 파동,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보였잖아요. 그에 따른 지금 현재는 되돌림 파동 일부 나타나고 있고, 이 반등은 또 한계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6개월 동안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금지하는 것을 연장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더욱더 오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를 자극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뭐 오늘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 3단계로 격상되면 문제가 좀더 커지지 않겠느냐. 저는 일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하락이 나타날 것은 조금 어렵다. 이런 하락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때 빠질 때는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다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가능했던 거지, 우리나라 시장만 빠진다고 해서는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워렌 버핏의 투자가 잘못됐다 판단합니다. 이제 워렌 버핏은 계속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은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지 않나. 옛날에 대형주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시대로 과도기적 성격이 지금 현재는 강하다라고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알맞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오늘 내용 두 가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혈장치료제 FDA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다.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라는데, 안에 내용을 같이 보면 미국 식품의약국이 23일 현지 시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긴급 승인했다. 자, 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2만 명을 대상으로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의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 우리랑 규모가 다릅니다. 2만 명, 뭐 7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혈장치료제에 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8월 달에 이제 제재를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곧 이제 임상에 투여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여된 건 투여를 이제 곧 하겠죠. 그럼 그에 따른 이슈가 또 계속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방의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료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치료의약이죠. 두 가지는 다르죠. 예방에 대한 차원과 치료에 대한 부분 다른 거죠. 이제 백신은 예방, 그러니까 이 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럼 이 병에 대해서 항체가 몸에 생성되고 나면 이 병이 안 걸린다는 거고, 치료는 이미 걸린 병에 대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치료의학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고, 이제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뜻하는 것은 변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H형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는 변이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백신이 나왔을 때도 이 변이된 부분을 잡아내지 못한다, 또는 변이된 부분을 막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방의학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70% 이상이 돼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50%다. 그러면 백신을 맞더라도 둘 중 한 명은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백신으로서 역할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백신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치료제들이 뜨기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지금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했던 것이 첫 번째가 렘데시비르예요. 그 지금 두 번째로 이제 혈장 치료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학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엔 혈장은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도 혈장 효과가 있다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80세 이하에게는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진도도 가장 빨라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에 대한 이슈는 저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혈장 치료제 관련주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한 번 더 짚어서 보여드린다면, 자, 일단 혈장 치료제는 자, 그 내용을 잠깐만 한번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혈액이라는 것을 기계에 넣고 돌리면 혈장과 혈구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기계에 가만히 놔두면 이제 혈청이 형성돼요. 혈장이, 그건 이제 못 쓰는 거고, 혈장이 형성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주로 일단 녹십자 그룹이 가장 유명하죠. 왜냐하면 이 녹십자 그룹이 현재 혈장 치료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 녹십자 그룹 안에 녹십자 랩셀이 원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레몬, 뭐 에스맥, 필로시스 헬스케어, 그리고 티움바이오, 그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이제 SK 케미칼 이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신바이오는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추천해드렸던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나노엔텍, 펩투론, 유니온제약, 시노펙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서린바이오도 수익을 좀 많이 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시노펙스와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혈장치료제는 한 번에 대한 상승을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료 노출에 의해 오늘 재료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더 조정을 보이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주제를 또 봐야 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자, 바로 뉴딜 펀드와 코로나는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뉴딜 펀드, 이 부분 뉴딜 펀드는 저희가 주말에 다시 보기 영상 올려드렸던 것도, 뉴딜 펀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죠. 이 후반기에 딱 한 가지만 뽑아라면 저는 뉴딜 펀드를 뽑을 정도로 이 뉴딜 펀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별표 다섯 개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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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뉴딜 펀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로 나뉘고요. 이 코로나 관련주도 제가 볼 때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미 JP모건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8월 말에 다시 한번 더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꺾일 수 있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쉽게 종식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날씨가 지금 여름이고 대신에 이제 또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 이게 감기랑 또 구분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 관련 주가 앞으로에 대한 계절적인 움직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뉴딜 펀드도 주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여기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 두 가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요거는 따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간추린 내용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뉴딜에서 58조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이제 단어를 조금 몇 가지 좀 보시면요.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빅데이터를 뜻하는 거예요. 많은 데이터 댐을 구축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 계속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5G가 나옵니다. 그리고 AI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와이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부분 중요하죠. 그리고 스마트 병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원격 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질환별 AI 정밀 진단, AI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드론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도로 항만 국가 SOC 관련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은 몇 가지가 좀 나왔어요.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상당 반등세가 나왔거든요. 오늘 KINX도 반등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시장에 또 강하게 올렸던 것이 우리 바이오링크나 또는 한글과 컴퓨터, 도전비전, 가비아, 대부분 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마찬가지 대형주 안에서 본다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도 앞으로에 대한 시세는 계속적으로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또 5G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사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에서도 73조를 투자하는데 73조 4천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자, 풍력과 태양광 얘기하면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많이 빠진 종목을 보러 했죠. 태양광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바로 OCI가 다시 한번 더 남자 주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거기에 따른 반등을 상당히 붙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자, 전기차 관련주 쉽게 꺼지지 않죠. 다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공정장비라는 대체로
대안주로 이 공정장비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추천해드렸다면, 이제 수소차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소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 또다시 한번 조정을 지금 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 빠진다는 것은 악재로 볼 필요가 없다. 그린뉴딜이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왜냐, 정부 정책적인 방향이고 거기에 후반기에는 펀드 조성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매도 금지에 대한 6개월 추가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을 판단해 뉴딜 펀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풍력 관련주들이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풍력 관련주 안에서도 이미 오른 뭐 CS윈드, 동국에센스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안 오른 종목군들도 풍력 관련주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주 또는 대기업 관련된 그룹주들도 있어요. 그거를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바뀝니다. 오르면 어차피 못 사거든요. 오르기 전에 사줘야 돼요. 오늘 제일 아쉬웠던 것이 혈장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오늘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사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재료가 노출될 때는 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시장은 이슈를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슈를 선점하고 난 다음에 오르면 이익실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라 했죠. 돈을 지키다 보면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장은 이슈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사야 됩니다. 빠지면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람은 빠지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은 시장의 5%가 채 안 돼요. 그래서 그 5%가 수익을 먹는 거거든요. 항상 시장에 대한 이슈를 생각하면서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플로우로 이루어지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나가면서, 아 다음에는 이쪽으로 또 진행될 수 있겠다,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상 정치 테마주들도 한번 또 순환매가 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요즘 좀 겹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시장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종목분들을 전에도 한번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강세를 보였던 종목분들 한번 같이 보면, 자,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유니슨, 정말 오랜만에 이 유니슨이라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유니온 아닙니다. 유니슨, 유니슨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ECS 올랐죠. 오늘 ECS가 또 이제 올랐고, 이거 IT 솔루션 관련이죠. 최근에 R스포트, 그것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 디지털 뉴딜 관련이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KI아닉스,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뽑아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링크. 자, 그럼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 고가 권역에 좀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자, 오늘 OCI도 막아놨어요. 자, 이리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어때요?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100일의 기적 추천주와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 프로젝트가 궁금하고 관심이 있고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99-0700이나 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음성만을 서비스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만 또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참고하셔서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오텍, 파브나인, 그리고 한커미드였는데요.
이런 한컴위드가 또다시 오늘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엮이면서 오늘 또 상승폭이 나왔고, 파고나인도 마찬가지로 심리학 세금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나타났죠. 연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텍 같은 경우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변동폭이 크게 생기면서 음압병실 관련주로 좀 상승하는 오늘 17%에 대한 변동폭이 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GH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 클린룸 관련한 종목군들로 편입되기도 하거든요. MVH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클린룸, 그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반도체 클린룸과 그리고 음압병실이 같은 원리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것들이 업황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의료용품이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그 의료용품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오늘 대정화금 한글 컴퓨터 파이오링크인데, 자, 일단은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한 번 더 오르면 이제 신고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그림을 이제 만들면 이제 한 번 더 신고가를 찍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정화금이 원료의약품 관련 업체고, 시약 관련해서 점유율이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 1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은 추가적인 이런 원료약품에 대한 이슈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한글 컴퓨터인데,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4번 정도 언급을 유튜브에서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때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저 오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 번 더 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고점 한번 형성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적 상승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권역에서 우리가 밑에 물량을 받아줬는 전략으로 취한다면 추세적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적어도 제가 볼 때 25,000 이상까지 한번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세가 붙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파이오링크인데요.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전에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서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우리가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은택트 관련해가지고 사위가, 이제 은택트 사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모바일 트래픽도 상당 부분 중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에서에 대한 주가 변화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를 보낼 건데, 이 신고가를 가기 앞서가지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조정 구간이 좀 들어온다고 좀 판단해요. 대신에 적어도 앞에서 보였던 이런 15,700원 위로 밴드까지는 한번 강하게 다시 한번 더 슈팅이 나타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물론 오늘도 급등했지만 앞으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대신에 급한 매매보다는 꾸준하게 눈여겨보신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군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7월 달에 매매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8월 달에 매매도 지금 물론 손절도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매매들이 7월 달에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방송에서에 대한 수익도 제가 뭐 방송국마다 1등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좋은 수익률 그리고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와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할인 내용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또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자, 주식시장은 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 하락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걱정보다는
좀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알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그 걱정이 좀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걱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저희 유튜브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는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